The sun burned out today. Tomorrow's just another day. So far away. When everything's so cold and gray. 자, 네 번째 세트의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저거대 저거전 임정현 선수와 신대근 선수의 경기. 자, 일단은 오버로드 방향은 임정현 선수가 잘못 틀어졌고 신대근 선수는 정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일단 빌드상 완벽하게 이겨버리면서 네. 그들은 바로 빌드 쓸 때 상대방의 제발 12드론 안만 하기만을 바라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임정현 선수가 아주 경기를 손쉽게 따냈죠. 어떤 마음이었나요, 임정현 선수? 칼을 아예 뽑고 시작했는데. 네, 빌드도 빌드인데 솔직히 저그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거든요. 네. 근데 딱 저그 만난 순간 되게 기뻤어요. 아, 상대가 누가 만났던 마음이 상했어요. 아. 뭐, 막혀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네요. 네. 어, 이런 자신감. 항상 네. 자신이 넘칩니까? 다른 종류전에 비해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저그전이에요? 네, 오랜만에 저그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좀 편하게 게임했어요. 지금 임정현 선수의 상태를 보면 어린이날에 대공원 같은데 놀러가는 어린아이의 심경을 보는 듯한 굉장히 해맑게 웃지 웃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뭐 저그만 만나면 저절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 근데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네, 오늘은 잘 되네요. 네, 원래 이겼을 때 가장 기분 좋을 때 그 기분 좋을 표출하는 선수가 바로 임정현 선수가 수가 있는데 야 진짜 임정현 선수 이번 시즌 7승 2패예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죠? 네, 아, 저그전 역시나 전승을 하고 있는데 저그전에서 왜 자신감이 있는지 뭐 알 수 있을까요? 아, 원래부터 그냥 저그 대 저그가 자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임정현 선수가 사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임정현 선수의 팬이 된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네, 게임할 때는 잘 긴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전에 이미 긴장을 하고 다 해놔요, 미리. 어떻게 하면 그래? 긴장을 다 해놓을 수가 있나요? 그냥 전날에 좀 밤샌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미리 딱 준비를 해놨나 봐요. 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여기 와서는 완전히 100% 좋은 컨트롤, 아니 좋은 컨디션. 그러니까 좋은데 네. 긴장을 미리 땡겼어서 네. 네. 정작 중요한 걸 할 때 긴장을 하지 않는다. 기술인데요, 기술. 네, 이거는 네. 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내야 돼요, 특허. 긴장을 사체적으로 좀 끌어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뭐 땡겨쓰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KT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임정현 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현 선수의 정말 승리를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 이미 여기 왔을 때 신대근 선수가 뭐에 홀린 것처럼 커버를 잘 못했거든요. 저글링들이 마치 그냥 목적지를 아는 듯한 그냥 저글링이 뛰어가면서 뭘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달릴 때부터 네. 나는 성큰에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달려갔어요. 네, 게다가 이 성큰의 위치가 예, 저글링이 때릴 때 자신의 원래 보통 가스를 찍은 다음에 예, 성큰을 못 때리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기민하게 성큰을 어택을 찍었던 임정현 선수의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임정현 선수. 사실 이런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분위기와 흐름을 가져다주는 선수 임정현. 네 번째 세트에서 KT의 그런 것들 선보이면서 승리까지 추가했습니다. 스코어 2대2가 됐고 경기 다섯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 야, 기록을, 네. 기록을 가진 두 명의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박성균과 네. 김성현 선수입니다. 한 시간 경기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네. 네, 이번 시즌 최장시간 경기는 바로 이 두 명이 만들었었고 단 한 번 싸웠는데 그 경기에서 김성현 선수가 배틀 크루저 딱 이제 위풍당당 나와서 이겼었거든요. 이 두 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에서도 긴 시간이지만 절대 뭐 지루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박성균이 그 경기 패배하면서 대테란전 지금 4패, 테란전만 지금 5연패입니다. 네, 정말 뭐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테란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경기도 건지지 못했다라는 게 박성균 선수에게 매우 뼈 아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박성균 선수의 그런 테란전 때문에 지금 성적이 2승 5패로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바닥 나왔잖아요. 그런 원인만 날려버리면 박성균 선수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그런 1승카드가 된다는 얘기죠. 언제부턴가 독세 동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대테란전에서. 자, 이번엔 그 동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세트 김성현 선수를 만나보시죠. 김성현, 초반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8승 1패, 패배를 모르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패배에 자신이 더욱더 놀라버리면서 무려 4연패를 해버리고 말았고
테란전에서 센터베러가 한 번 당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좀 무너진 감이 있거든요. 테란전 2연패 이번에 복구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상쇄시켜야 되는 김성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택백 리셋급이었습니다. 그만큼 김성현 선수가 초반에 보여준 것들 굉장했는데 어느 계기가 됐는지 뭔가 홀린 것처럼 테란전에서 살짝 무너졌었거든요. 김성현 선수 역시 지금 현재 4연패 그리고 테란전 2연패입니다. 두 선수 모두 흐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의 박성균 선수와 김성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먼저 박성균 선수 하단 7시 노란색 테란입니다. 자, 이번 시즌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박성균이고요. 11시 붉은색 테란은 김성현 선수 되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팀 내에서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되는, 왜냐면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뭔가 좀 틀어졌습니다. 그렇죠. 박성균 선수 같은 경우는 자 경기 지면 구속. 네. 오우. 아 이런 구속. 네. 네. 마음의 구속을 하겠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만큼 뭐 김성현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반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포스. 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중계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남자분은 그 여자친구분을 좀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그, 오늘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서 그 숨는 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 그 종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 뒤에 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그 연패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그런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냥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네, 좀 마음을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5세트라 정말 긴장감이 양 선수가 모두 네. 가득할 텐데 김성현이 여기다 지으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다 지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손 내려가서 상대방의 배럭을 보고 나서 위아래로 정찰을 지금 못 봤어요. 지금 봤어요. 봤습니다. 내려왔어요. 박성현 큰일 났죠. SCB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한 개. 포기. 그냥 포기? 네. 좀 나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베럭스가 아직까지 건설이 되지 않는 모습 봤을 때 그냥 바로 커맨드 센터를 건설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 이러면은 초반부터 자원에 좀 손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김성현 선수가 시작이 어떻게 해도 좋은 건데 박성규 선수에게 정말 큰 다행인 것은 한방경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앞마당 커맨드를 바로 따라가게 됐을 경우 아주 미세하게 불리한 거지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네 박성균의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단. 상대편의 SCB 움직임을 바라보고 박성균의 선택 바로 네. 이어집니다. 베럭스를 한번 취소했기 때문에 위치를 발견 못했으면 베럭스가 당연히 올라가야 됐었겠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근데 잘 서치를 했던 게 지금 박성균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2 스코어. 하지만 그 내부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마무리를 팀에게까지 흥미롭게 끌고 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박성균과 예. 김성현 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어제 경기에서도 나왔지만 뭐 창고 대방출이라고 해서 예 정말 그 쌓아놨던 모든 좋은 빌드들을 다 꺼내서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상황이 위험하다 보니까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SX도 이번 시즌이 끝이 아니라 곧바로 한 달 있으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네. 뭐 쉬는 정도의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새로운 그 매매장 그 준비까지 한다면은 거의 뭐 그런 느낌을 얻을 수도 없는데 자 양 선수 특히나 뭐 김성현 선수의 SCB 굉장히 공격적으로 앞마당을 건설한 SCB를 건드려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김성현 선수가 상황이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박성균 선수 정도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이 정도 견제를 가지고는 뭐 데미지를 별로 안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사실 박성균 선수가 무서운 것은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독사가 또아리를 들듯이 자리를 잡고 있다 상대편을 물어뜯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물어뜯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집요함의 프로게이머징의 뭐 대명사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느낌을 심어줬었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와 경기할 때 경기 질 때도 상대방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장실을 예,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서는 테란의 테란 후반전만 가면 갑자기 힘이 쭉 빠져요. 그 한 30, 40분 지날 때. 네, 그래서 이번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면 안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힘있는 그런 박성균의 모습이 KT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현 역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성균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네. KT는 이 이후에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다가도 약간 의도적으로 반땅 싸움을 상대방에게 좀 내어주는 이런 그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박성균 선수의 확실한 판단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능력이 필요해요. 자, 양 선수 모두 이제 그 투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3마리 SCB이고 피해 약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벙커 지금 벌처 한 개 나오고 있긴 한데 SCB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바깥쪽으로 나오면 박성균 또다시 견제 3마리를 완전히 가뒀습니다. 가뒀어요 이거. 머리는 완전히 가뒀죠. 완전히 가뒀죠. 완전히 가뒀죠. 완전히 가뒀죠. 컨트롤 좋네. 컨트롤 좋네요. 머리로 박성균. 네. 뭐 김성현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방 SCB 다 끌고 나오게 했고 또 SCB도 잡았고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미사기 이것도 김성현 선수가 이득을 본 거고 네, 박성균 선수는 네, 머리는 두 개 한 개밖에 생산 안 했죠.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적으니까 좀 아끼고 아껴서 좀 비싸게 맞춰보자 했는데 딱 벌쳐 나오기 전 타이밍을 김성현 선수가 아주 잘 찔렀어요. 자, 그리고 김성현 네. 선수는 4패까지 넘어가고 박성균은 일단 3패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자, 이번엔 김성현 선수의 병력들이 입구지역에서 벌쳐나와 머린이 버티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벌쳐싸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박성균 선수가 좀 있으면 본다라는 거 먼저 봅니다. 베럭스를 통해서 네. 대비를 좀 할 수가 있었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팩토리가 많아서 그냥 벌쳐고 막 생각 없이 막 치고 나갔다가 싸먹히게 되면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박성균 선수의 정찰이 좋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인구수 이제 미세하게 앞서갑니다. 상대편 이제 팩토리에 따라서 자신의 반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네. 올라갑니다. 박성균. 3대2. 네, 일단 이 타이밍에 먼저 이득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 박성균이 이렇게 독사 같은 타이밍. 이게 2초만 늦게 들어왔으면 4대3이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네. 네. 와, 이런 걸 바라보고 돌아가는 팩토리의 그 그림상에서 아직은 안 나오는 건 아니까요. 그렇죠. 베럭스의 역할도 정말 컸고요.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은근히 큰 포인트를 딴 거예요. 팩토리 네 번째 게 늦으니까 그 김상현 선수의 팩토리가 두 턴 정도 생산이 되게 되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 잡았다 보니까 팩토리 늦어도 약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센터에서 싸울 때 벌처수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누가 더 컨트롤을 1.4를 잘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4패까지 박성균 선수 역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앙 지역에 있는 벌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베럭스를 뒤로 빼고 있는 박성균. 네, 상대방 베럭 상대방 팩토리 숫자를 그리고 김성현은 거친 투스타. 네, 정말 기가 막히게 거칠죠, 이 타이밍에. 네, 베럭스가 일단 벌처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뒤로 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 팩토리! 아, 그런데 박성균은 5팩제로 넘어가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죠? 네, 아무리! 이거 아무리가 아니라 서플라이만 올라오고요. 네, 무조건 아무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타이밍에 투스타 벌처 싸움은 100% 신경을 쓰고 있지 누가 투스타를 예상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박성균 선수 또 또아리 틀다가 발 절어서 그냥 끝나거든요. 또다시 상대편 그렇죠. 몸으로 떴습니다. 흐름 자체는 김성현이 또 얻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김성현이 지금 팩토리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완전 그냥 보자마자 나의 승리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리 집에 미네랄이 없어서 팩토리 다섯 개가 뻘쭘해집니다. 그렇죠. 집 뾰족한 게 필요하죠. 지금 그렇죠. 밥 먹을 때가 아니라 밥집 찔 때가 아니에요. 밥집. 또 올라가네. 또 서플라이 기포예요. 네. SCB 생산할 수도 없고 아무리 지으면 팩토리가 다섯 개 내일 정전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팩토리도 하나도 나름 숨겨서 건설한 거였거든요. 내가 더 많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었는데 여기는 숨긴 게 달라. 비상금의 네. 양이 달라요. 네. 숨겨도 정말 가치 있는 유닛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하나 변수가 있다라면은 일단 예 김성현 선수가 벌써 막을만 하더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면서 레이스 떠났다가 입구적이 뚫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유일하게 박성현이 이길 수 있는데 네. 언덕 끼고 싸우면서 언덕에서 버틸 만큼은 김성현이 가지고 있어요. 자, 김성현 선수 위쪽 뒤쪽으로 빠졌는데 아직까지 아머리가 안 보입니다. 레이스 보는 순간 벌처 추가해서 공격을 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이건 막 이제 아머리를 올리고 막을 낸다. 레스비 다 죽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죽는 거고 네. 그냥 가야 돼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박성현 선수였거든요. 아, 가야 됩니다. 근데 언덕에 탱크. 오, 김성현이 아주 이건 장벽이군요. 장벽. 이거 오히려 도리어 박성균. 아, 박성균 긴장했나요? 네, 너무 예. 급해가지고 너무나 안 좋은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컨트롤을 해도 어려운데 나쁜 컨트롤을 해버렸고 뒤로 빠지게 되면 미래가 있냐? 미래가 거의 없어요. 탱크 찍고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성현이 아카데미와 지금 아머리를 동시에 올리는데 이미 아, 지금 레이스가 4개째가 추가되고 네.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센스인데요. 지금 이 김성현 선수의 이런 판단. 네, 아무리를 아예 못 치게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SCB를 잡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 진짜 몇 분간은 계속 잡혀요. 결국 위쪽으로 아머리를 건설하는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자원 낭비, 시간 낭비. 네. 문제는 지금 박성균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마인만 잔뜩 매서라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저 아주 상대방을 간지럽힐 1차 공습에 불과한 느낌상의 선수 입장에서는 큰 피해 주고 있고, 이게 클로킹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라서 박성민이 빠르게 골리앗이 어떻게든 나와서 한 번은 밀어내야 됩니다. 저 아래쪽 위쪽에 또 아머리. 아머리 짓고 뭐 털에 짓고 정말 엄청난 자원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박성민 선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김성현 선수는 안마나에 가스 딱 채취하면서 탱크 딱 시즈모드 눌러놓고 또 병력 계속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김성현 선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18킬째거든요. 네. 김성현은 할 게 너무 쉽습니다. 딱 두 가지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하나만 지으면 돼요. 퀘스트캡 아카데미 하나 짓고, 예, 그 다음에 탱크 시즈모드 누른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오, 이거 19킬째하고 탱크도 뒤쪽으로 빠져서 버렸네요. 자, 이것마저 잡히면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마저 잡히면 아, 지금 SCB 23개 잡고 탱크 하나, 24개짜리 탱크로 장식. 23기면 두 부대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는 거의 리버가 와가지고 습격한 건 똑같은 거예요. 자, 탱크 밀고 나가죠. 여기서 마인 역대방이 나서 저 탱크가 한 번 더 한 번에 시즈모드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마인의 몸만 보여줘야 되는데 가다 말거든요. 레이스까지 돌아 스캔까지 있어요. 스캔까지 완벽급입니다. 이거는 자연재해요. 네, 자연재해 수준의 병력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막아낼 수가 없을 만큼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헤일처럼 밀려나요. 네. 마인은 제거할 대로 다 제거했고. 와, 골리앗은 뽑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상대 탱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즈모드 탱크에 꽝꽝 내리는 이 병력 그렇죠. 어떻게 피합니까? 역동작이 제대로 걸렸어. 이건 어떻게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 그래도 마인 대박으로 탱크 몇 개 잡긴 했는데 순수 벌쳐 만들어낸 병력을 압도합니다. 김성현. 아, 김성현 아래쪽 내려오는 용진 자체가 막힙니다. 박성균 선수의 나머지 용력 골리앗들도 하나씩 또 잡죠. 또 잡히고 이제 탱크 하나. 아, 물려들어온 병력에 그냥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같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거친 이러한 공격을 견뎌내는 건 정말 대단한 수비와 집중력을 보여주는 건데 인구수는 정확히 더블스코어 44-88. 네, 그러면서 팩토리 계속 늘리고 있고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박성균. 네, 벌처 탱크만 계속 눌러서 딱 입고 잡으면 됩니다. 자,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안쪽으로 올라가서 병력들 한번 봤습니다. 김성현 그리고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그 라인을 타고 슬금슬금 박성균 선수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빠지면 빠질수록 일단 어느 정도의 변수를 노리기 위해 달리는 건데 계속 위험합니다. 그 본진 입구 쪽이 위험해요. 자, 병력들은 이미 잔뜩 왔고 빠져나간 박성균의 벌처가 뭔가를 하기에도 좀 어렵고요. 네, 사실 그냥 뽑아서 다 풀어서 앞으로 정면을 압박을 가해도 되는 김성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뒤를 노리겠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이러면 앞뒤로 갇히는 겁니다, 저 벌처들. 자, 바깥으로 빠져나오기도 어렵죠. 김성현 선수가 야, 이런 식으로 맞아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4번차가 이렇게 소진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뽑아냈던 박성균이 병력의 양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턱 밑까지 조여졌습니다. 언덕에서 조여진 것도 아니라 언덕 아래에서 아예 나가는 입구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보통 숨 막히는 게 아니겠는데요? 이건 거의 멱살 잡은 거죠. 아래쪽에서 숨을 못 쉽니다. 김성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그냥 딱 이게 입구를 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입구를 막고 있다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방이 들여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박성균 선수예요. 또다시 벌처가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병력들이 빠져나가고 그냥 정면을 밀어닥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네, 박성균. 그래서 이제 김성현 선수의 판단이 어중간하길 바라야 됩니다. 입구 지역을 소비만 한 다음에 이럴 때 벌처가 들어가서 SCB를 몇 개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의 대박을 한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심 안 하네요. 김성현. 네, 그냥 안정적으로 딱 할 생각이네요. 김성현 선수는 딱 막아놓고 또 멀티 하나 하고 또 준비하는 또 하나의 카드 클라킹 레이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숫자가 만약에 순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탱크 잡히면서 전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원 상황이 허락치를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박성균이 준비한 것은 일단 또 다른 스타포트 유닛이 되겠고요. 골리앗 3기. 네, 드랍 올인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드랍 계속 찍은 다음에 네, 일발 역전을 노리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고 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멀티 따라가게 되면 자신이 하나 가져갔을 때 김성현 선수는 최소 두 개 가져간단 말이죠. 그 싸움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랍심을 하는데 이미 레이스 6기. 골리앗 얼마나 있습니까? 박성현 얼마나 하나인가요? 아, 탱크 다 잡히게 되면 그냥 전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레이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성현 화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선택이었는데 김성현은 그 틈을 노려서 또다시 레이스로 갔습니다. 네, 지금 골리앗을 찍혀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레이스가 출동했으면 가야죠, 앞쪽으로. 네, 저 마인의 위치를 모르고 상대방이 마음 급하기 때문에 드랍십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서 그나마 박성현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시야 밖으로 마인으로 봤기 때문에 시야 밖으로 가서 상대방의 본진에 벌쳐 떨구고 이런 걸로 포인트 조금씩 따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반응은 좋은데요? 그럼 좋아요. 나갔는데요.
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놓쳤고 상대편 진영으로 갑니다. 상대편 진영으로 일단 4번째 떨굽니다. 4번째 떨궜고요. 자 지금 SCB를 싹 쓸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아 지금 CT 아 이 건물의 배치 네 아, 간지럽죠. 여의치 않네요. 녹록치 않습니다. 아, 이거로는 안 되거든요 박성균. 네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턱도 없죠. 네 아 이건 네. 사실 글쎄요 뭐 독도 아닙니다. 네 그냥 오도론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게다가 언제든지 레이스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군데군데 배치가 안 돼 있으면 탱크라인 그냥 무너지거든요. 자 병력들이 끌려서 당겨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 골리앗 없어요. 골리앗 사업도 안 돼. 골리앗 유재사에 찍어서 올라올 텐데 예 김상현 선수가 병을 찢어버려 풀고 올라가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응. 사실상 탱크를 놓치는 순간 이 화력이 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박성균 골리앗보다는 탱크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진짜 뭐 몸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레이스 양이 아니에요. 뭐 한두 개 정도면 그냥 몸으로 받으면서 탱크를 어떻게든 라인 유지하지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발키리 아래쪽 들어간다. 발키리 두 개 모아서 앞쪽 상대편으로 달려드는데 발키리가 레이스가 발키리를 안 피해요. 레이스가 발키리를 안 피합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아래쪽 지상 병력이라니까. 자 그래도 일단은 레이스는 다 없앴기 때문에 여기 한 번만 좀 버텨내는 그런 그림이라도 버텨내야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초라한데 언덕 위에 명령들이 너무 초라합니다. 언덕 뒤를 막 넘어서 옵니다. 아 여기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뭐 진짜 후반 상황을 노려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결국 이 언덕까지 장악한 데 성공하는 김상현 선수 상대편 진영 아 이 네, 탱크 이 탱크 이 탱크 빨려들어서 이 탱크도 잘못해 와이스 엑스 전력 있네요. 예, 그렇게나 팀의 분위기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최근에 끼쳤던 예, 두 명의 에이스 테라들이 오늘 경기에서 보란들이 경기력이 살아났는데 약간 늦은 감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다음 시즌의 결승 한번 노려봐야죠. 야 이거 뭐 SX홀 진짜 상대편을 맵게 만들어주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KT만 만나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마무리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오늘의 승리를 통해서 물론 포스트 시즌 초범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가 KT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자 김성현 선수가 만들어준 이 마지막의 분위기 특히나 오늘 뭐 이신영 선수, 백동준 선수, 김성현 선수 다 승리 하나만 하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백동준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한 태난전 태난전의 백동준 정말 그 이신영의 프로토스전 그리고 김성현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SX의 저력 있는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반적인 엔트리나 뭐 선수들이 지금까지 얻어놓은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밀린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를 뒤집어내는 만들어내는 것들 네. 프로리그의 묘미를 소울이 만들어줬고 그 묘미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쉽게도 KT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력으로 딱 1위를 진출하기에는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됐죠. 삼성과 전산이 나머지 경기를 다 승리하게 되면 KT가 나머지 경기를 다 이긴다 해도 1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뭐 에스텍 소울의 오늘 경기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고 숙제를 좀 해결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 에이스의 연패를 딱 끊어내는 그런 좋은 날이 됐고 또 임팩트 있는 경기 아주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동준 선수의 그런 경기들이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3대2네요. 네 흥미로운 3대2 정말 긴박감 넘치는 경기들의 속출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이보다 더 매운맛이 과연 있을까 싶은 네, 그런 맛을 STX가 오늘 KT에게 또 선물해준 것이고 KT는 1라운드를 이겼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라운드에서 발목을 잡혀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네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 역시 그런 흐름들을 소울이 몸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순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소울 6위 여전히 2위는 KT로서 멈춰있습니다. 하지만 7패를 찍었다는 것 2위는 삼성전자는 12승 6패 KT로서는 11승 7패 이런 조그만 차이가 결국 1위와 2위를 가리거든요. 지금 1, 2위 싸우는 팀으로서는 굉장히 아프네요. 네 마지막 경기를 다 이긴다는 건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거든요. 막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 역시나 달렸어야 했는데 오늘 경기 좀 아쉬운 이런 상황이 됐고 6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4위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텍소울에게는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희망적인 경기를 계속 한다면은 그런 조금의 가능성을 또 부여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상위권 팀을 내려놓게 되고 밑에 있는 팀들이 파이팅만 해준다면 이 분위기는 또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경기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인지 살펴보시죠.
자, 먼저 주말 경기 보겠습니다. 토요일 경기 공군과 SX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SK텔레콤 T1과 경기를 갖습니다. 네, 오늘 KT 로스터가 실패 찍었죠. 삼성전자를 7패를 찍게 STX가 강제적으로 맞는다라면 SK텔레콤 T1 세트 득실 스코어도 아주 좋은 상태에서 8패밖에 없습니다. 1위 아직 결승 직행 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T1 입장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토요일 두 번째 경기가 되겠고요. 이어서 1월 경기는 제8갠단과 웅진 그리고 CJ와 KT입니다. KT 지금 오늘의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팀 입장에서 좀 쉬운 팀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텐데 CJ를 만났습니다. 네, 지금은 진짜 그 어떤 팀도 쉬운 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진짜 완전히 벼랑 끝에서 손만 딱 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아니라 한 세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요일에 웅진과 CJ는 그날 경기를 치면 포스트 시즌이 약간 좀 어두워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요일을 거쳐서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 공군과 SK텔레콤 T1 그리고 삼성전자와 재팔기의 날입니다. 뭐 T1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평일 경기 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상위권들의 향방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네, 결정이 거의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상위권의 향방이. 하지만 예, 제8게임단의 팬분들이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제8게임들이 남은 경기 4전을 모두 다 전승한다라는 가정하에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또 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8게임단의 경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주차 경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논합니다. 하지만 4주차는 모든 게 결정질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SK 플레이과 함께 더 스타 프로리그 시즌 1 경기 오늘 KT가 SX 소울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3대2로 패배했고 SX 소울이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유대원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